세지상후의 천요연연이 이루되 이기 언지불입 여하푸절하니 역선천성지서컨대 소위 체결강유하고 계시오노이 미유약시지 명차진자야람 자시이 우제전하야 이득 맹시하야 위능 추명시서하야 이승 선성지통 이러시니 급히 모리숙실기 전원하님 즉 오토지속이 불월호 언어문자지간이 이단지설입 일신월성하야 이지여 노불지도의 출즉 미클리 대란진의람 연이상행차서지 불민고로 정부자 형제자 출하사 특유소고하야 이속부 천재부전지서하시고 특유소고하야 이척부 이가사시지비하시니 개차사지공이 어시비대이 미청부자면 즉 역망능인기여이 득희심야리라. 이제 앞에 단 중에서는 무엇을 잘 지켜야 하시냐면 걱정하신 것이 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간절했고, 염려하신 것이 멀기 때문에 해설하신 것이 상세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중용의 천명, 솔성, 이건 도심 얘기를 했고, 정일 얘기를 했고, 집중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거야. 세지 상후, 세상이 서로, 이게 뒤, 거리를 뒤떨어진 것이 거리가 천유연연이 돼. 네. 이게 이제 증자가 돌아가신 뒤로, 천년이라는 세월 뒤에 도통이 뭔지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음기가 성해서 이 양기로 전환, 마음법이 죽었던 거야. 그러다가 다시 이때 한 뒤로 다시 흘러서 음기가 성해서 지금 물질 문명이 크게 나가고 정신 문명이 또 죽은 거야. 음양이 바뀌는 거예요, 크게. 그러다가 다시 시점이 바뀌어서 극집판이니까 다시 정신 문명이 돌아와서 지금 여기저기서 인문학 얘기가 시작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세상엔 항상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인문학이 천대받는 시기는 없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인문학은 보이지 않는 양을 공부하는 거라면 물질 문명은 보여주는 거니까 음인 거예요. 음성의 시대가 됐고, 그 다음 게 여성의 시대가 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면면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종교라는 걸 가지고 정신 능력을 찾겠다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 만 그 바른 정신인가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 이제 주역에서도 다 배우셨지만 석과 불식이라는 말을 말씀 많이 드렸지요. 이 우리가 이 석자는 석사할 때 클 석자예요. 가는 과일과 자고 안입을 먹을 식 석과 불식이라. 가을철에 과일을 딸 때, 감 같은 거 딸 때 맨 위에 몇 개를 남겨놓거든요. 우리는 까치밥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씨를 남겨두는 겁니다. 씨를 남겨두는 의미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비록 파주에서 이렇게 우리 몇 명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파주 문기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몇백 년 전에 율곡 선생님 그분들이 다 해서 남겨놨던 것이 몇백 년 흘러가면서 또 이렇게 퇴색이 됐다가 이게 뿌리가 돼서 또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글을 보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자문선에 가서도 참 많이 가서 여러분들 많이 가셨겠지만 정말 그 가서 묘수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드리면서 당신이 남겨준 그 신법 마음의 법. 그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불과 언전이에요. 말로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쓰신 글들 대표가 성악지 보고 아이들한테 해준 것이 경문요결인데 거기 가도 공자님부터 내려온 그 신법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걸 당신이 어떻게 되든지 붙잡아놓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 도통에 줄을 섰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불천지위로 모든 분들의 존경을 받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가면 우리 백선생님 선조 여기 휴암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그분들도 왜 그랬을까? 평생 공부한 게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지상후 세상이 서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멀어진 그것이 천년이나 지났는데 기 언지불이 여기 천년이라는 것은 요순, 우탕, 문무, 추궁 이분들이 연결되는 그 시간들이 천년씩, 오백년씩 이렇게 갔거든요.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언지불이 말씀한 그 내용이 다르지 않는 것, 말씀의 다름이 없는 것이 여합부절이지. 여합부절. 부절이 뭔지 아시지요? 부절은 그 신표예요. 임금이 사신을 보낼 때 딱 잘라서 반은 당신이 보관하고 반은 갖고 가는 거죠. 갔다가 나중에 갔다 온 뒤에 맞춰봐서 맞아야 되는 거지 안 맞으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부절인데 부절이 맞듯이 했다 이거지. 천년이 지난 전이나 천년 후나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부절과 맞는 것처럼 부절이 맞는 것처럼 딱 맞았다 이거예요. 역선 전성지석한데 그래서 그 역선이라는 것은 이게 거쳐갈 역자라고 하지만 낱낱이 찾아보는 거잖아요. 낱낱이 뽑아서 전대 성인들이 글을 전부 하나하나 다 추려보건데 소위 체결 강유하고 강유할 때 강유는 이제 삼강사유를 강유라고 그래요. 삼강은 뭔지 아시지요? 삼강오류를 할 때 삼강. 사유는 뭔가요? 사유는 부자지간, 군신지간, 부부지간.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삼강이잖아요. 그죠? 부자지간, 군신지간, 부부지간이 삼강이에요. 삼강, 강. 그 사유는 예의 염치,
여기 이제 사유에 거기 강유 재결이라고 할 때 재자는 사물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게 재결이에요. 그러니까 강유를 제시하고 그렇게 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것은 이치를 공부한다. 이치 중에서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여기 재결 강유인 거죠. 그거를 제시하고 계시 온오 온오할 때 온자는 온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온축은 뭔가요? 깊숙이 쌓아두는 거예요. 오자는 이게 깊은 거예요. 깊은 거. 쉽게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요. 아주 깊은 내용을 온축해서 계시 열어서 보여준 게 어디다? 중용이라는 책에다가. 중용은 쉬운 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온축된 그 깊은 내용을 열어서 보여준 것이 미유 약시지 명찰인데라. 지금까지 어떤 형서보다도 분명하고 다한 것이 이와 같은 책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요수노탁 문무추궁부터 천년 전 이렇게 내려온 그 역대의 수많은 그 성인들의 말씀 중에서 그 강유 그죠? 강유와 그 다음에 그 온오 온오의 깊은 내용을 이렇게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다 펼쳐놓은 책은 아직까지 없다. 그 중용이 사서의 마지막인 거예요. 자시 우체전하. 이때부터 중용이 만들어진 뒤부터 우체전 또 거듭 전해져서 뭐가 도통이 그 신법이 전해져서 이득 맹시하야 맹자가 이어진 거예요. 이제. 자사 이후에 맹자가 이어진 거라고. 그래서 위는 추명시사하야 그래서 맹자는 중용이라는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중용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추는 그 내용을 미루어서 명은 밝힌 것. 이 내용의 글을 미루어 밝히셔서 이구 선성기 통하신 선대 성인들의 그 도통을 승계하셨으니 그러니까 자사 이후에 맹자가 연결된 거죠. 그 기물이 수실기 전하니 기물 그분이 물 그분은 맹자고 물은 돌아가신다는 뜻이니까 맹자가 죽고 난 이후에 드디어 실기 전원 그 도통이 전해지는 것을 잃게 됐어. 맹자 이후로 도통이 끊긴 거예요. 맹자는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로 당나라가 있었을 때 당나라 전체의 학자들이 했던 게 바로 시야시, 당시. 그리고 이어져 내려오면서 송나라 때 이어진 게 이제 송사. 당시,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진 게 원곡, 원나라 때는 곡. 지금 말하는 사극 같은 드라마 대본.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이제 송나라 때 온 건데, 그러니까 그, 당나라, 원나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게 이 많은 세월 동안은 도통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 때 유일하게 도통에 대해서 근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태지인 거예요. 한태지. 한유. 한유. 그래서 고문진부에도 한태지의 글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걸 걱정하고 고민하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급기물이 수실기 전환이라. 맹자 돌아가신 뒤로는 도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전해진 게 없어. 그럼 뭘로 됐을까 이제. 즉 오도지 속이 오도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의 도, 도통 신법이죠. 오도지 속이 우리 도가
기는 붙어 있을 기자, 기생한다는 뜻 기자니까 붙어 있는 바가 붙은 곳이 불월호 언어 문자지간이 언어 문자 사이에 벗어나지 못했어.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배우는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댔잖아요. 언어 문자에 매인 사람은 지식은 풍족해도 지혜롭지는 못할 수 있거든요. 왜? 이치를 깨달아야 지혜가 되는데 지식은 풍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 문자에 많이 집착을 했어. 당나라 때는 시를 지으면서 이제 당신의 이제 초당, 중당, 그 다음에 성당, 만당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누거든요. 당시인들도. 근데 초당 시인들 때부터 그때 정식으로 평측법, 시를 짓는데 평측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지면서부터 그 틀에 막 박히고 그 틀 맞추는데 다 혈안이 됐어. 시를 짓면서. 그러니 거기에 무슨 내용을 담겠어요? 불월호 언어 문자지간인 거예요. 그 언어 문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매달려봐도 자기 마음의 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게 중심 잡는 법이야 라고 누가 내세우면 그게 그런가 하고 혹 하고 할 수가 있거든. 그게 이단이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단지설이, 그때부터 이단의 이야기가 일신월성이요.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풍성해졌어. 그때 나온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노자, 장자 그걸 떠나서 그 당시 이제 백가쟁명 시대가 된 거지. 백가쟁명. 네, 그게 이제 일신월성의 그 근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어 노불지도 출즉. 그러다가 노자, 불은 불가예요. 노자와 불가의 무리들이 나오는 데에 이르러서 이 다른 무엇보다도 노자는 그 노장사상을 잘 읽다 보면 세상 문 닫고 가버려요. 당신은 신선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왜? 세파에 흔들리지 않거든. 이걸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도 결국에는 무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무를 주장하고 공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는 물과 이치가 같이 겹쳐 있잖아요. 유물유측이잖아. 그게 이제 우리 도가 하는 건데, 유학에서 하는 공부인데, 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라 해서 유나 무나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유무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유지만 그 유 이면엔 무가 있다는 걸 가지고 무유를 겸비 내지는 주축을 잡아서 이치를 중심으로 잡는 거니까 무를 중심으로 유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노장사상과 불가사상의 무리들이 나오는 데에 이르러서 미글리, 미자는 더욱 미자요. 더욱더 이치에 가까워졌어. 그분들이 굉장히 이치에 치밀에 가까워졌어. 그러면서 대난진이다. 크게 참을 혼란시켰어. 이게 우리 이 그 공자, 입으로는 공자, 맹자를 찾는 사람들은 글만 쓸줄 알지 그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 와중에 그래도 정말 내세웠던 것이 노장, 그 다음에 불가 쪽으로 나오면서 그분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점점 이치를 얘기하면서 하니까 이치에 점점점 더 가까워져. 참 이치는 더욱더 크게 혼란스러워지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돌이켜보세요. 정말 약국보다도 많은 게 십자가 걸려있고,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조금 나 밖에 절대자가 나를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연이, 그러나, 상행, 차서지, 불민고. 상자는 다행스러울 상자야. 다행스럽게도 차서지 불민. 이 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이 뭐예요? 중용이에요. 중용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자 형제자 출하사. 이 맹자 돌아가신 이후에 천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정부자가 나타난 거예요. 송나라 때. 정부자는 누구냐면 정명도 선생을 말해요. 정명도 선생. 그리고 이런데 나와 있는 정자왈은 명도 선생의 동생인 정이천 선생이에요. 형제. 예. 네. 그 명도 선생의 본명은 정호. 그다음에 이천 선생의 본명은 정이예요. 그런데 그분이 명도 선생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도통을 밝힌 분이야. 도통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걸 밝혔어, 처음으로. 그게 근거가 돼서 후대, 여기 정이천 선생, 주자,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학문이 남은 거야, 이제. 굉장히 큰 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방 18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18분을 향교가 전국에 237개의 향교가 있는데 그 향교에서 석전제, 이제 봄과 가을에 크게 제사를 지내드리는데 2월 상정, 8월 상정일날 제사를 지내드리는데 그때 동방 18현을 모시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이 학문을 도입하신 분이 설총이래서. 설총이? 네. 그분이 18현 중에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명도 선생이 도를 처음 밝혔다 해서 한 것처럼 그분이 이쪽 분야로 깊은 벽을 남겨주진 않았지만 설총을 근거로 돼서 됐다 해서 그분이 모시는 거예요, 제 앞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로 넘어오면서 안향이라는 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분부터 밑에 내려오면서부터 목은 이제 네. 그분이 이제 학자들을 기른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신진 사람들이 이 성리학을 근거로 나라의 기강을 잡은 거야. 그래서 삼봉이 이제 조선 이제 국법 같은 걸 다 정한 거지. 예, 그분들이 이제 이 흥맥을 이어준 거지. 우리나라에는. 근데 어차피 이 우리가 사서 삼경을 읽는데 초석이 됐던 분이 바로 명도 선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밝혀서 이제 그 당대의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인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어차피 주자가 이 글을 쓰려고 보니까 그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런 글을, 이 글이 도통이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딱 박아준 거예요. 정부자 형제자 주라사. 부자라는 거는 끔찍히 높이는 말씀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글 쓸 때는 정씨 형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랑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정부자 형제 주라사. 그 두 선생님께서 나타나셔서 특유수고하야 상고할 바를 두셔서 이 속부 천재 부전지 서하고 천재 할 때 제자는 그 상성이를 써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해제자야 해제 해년 해제 이렇게 평소에는 이제가 실을 제자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상성으로 쓸 때는 이게 해제자야. 천재라는 것은 천년 동안 전수되지 않았던 실마리를 속 이으셨어. 이으셨고 득유소거하야 그 근거할 바를 얻어서 이 척부 이가 사시지비 여기서 사시지비라고 했는데 시자가
오를 시자예요. 그지요? 저 이가라는 것은 그 앞에 나왔던 노불이에요. 노장사상과 불가사상. 그 이가의 사시집이 아까 미글이라고 했잖아요. 이치와 점점점 더 가까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그 오른데에 가깝지만 아닌 이게 이제 사입이잖아요. 원래는 같을사 어조사이 아닐빗자거든요. 같기는 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시집이에요. 그 사이비를 뭐했다? 척 물리쳤다 했어요. 배척하셨으니 걔 자사지공이 이렇게 돼서 자사가 아까 저 위에 말했잖아요. 자세하게 쓰셨고 뭐 앞에 페이지에 나왔었어, 그죠? 어떻게 근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주 절실했고 염려가 멀리까지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 글을 지었다겠잖아, 주님은. 그죠? 그런데 그 공이, 그렇게 하셨던 자사의 공이 어시위대 이렇게 되면서 정자가 부자가 나타나서 이제 사이비를 배척한 데부터 어시위대 그때부터 위대해지고 위대해졌으니 미 청부자면 정부자 형제가 아니었다면 아닐 믿자요. 역 망능 인기어이 듣기 지나이라. 그 누구도 그 말씀만을 인해서 그 진심, 도심이죠. 그 도심을 터득할 수는 없었을 거다. 그래서 주자만큼 정자를 이렇게 극도로 칭송한 사람은 없는 거죠.